여기 후려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저기 KBS 내에서는 저기 진급이 안 돼요. 심할설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에 대해서 햄살만해가지고 네. 심할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진급이 안 됩니다. 그냥 사약 받기 전에 자기가 사약 먹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죠.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 보면 부처해질 수 있잖아요. 아, 김동윤 씨, 조직생활 하면 진급을 해야 돼. 이분 이따 중간에 또 가야 되니까 그냥 이분 위주로 그냥 처음에는 좀 봐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김현욱 씨, 네. 빨리 돌고 가야지. 그러니까. 빨리 하죠. 처음부터 김현욱 씨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불편하네요. 그래도. 그 한류스타 두 분을 네. 저희가 모셨는데 네. 사실 데뷔로 보면은 두 분 거의 그쵸? 10년 가까이 차이다거든요. 이정현 씨랑 김현준 씨랑 10년의 차이는 네. 이렇게 까마득한 후배랑 어쨌든 라이벌 타이틀 이렇게 붙은 거잖아요. 어떻게 이정현 씨 괜찮으세요? 저는 오늘 커플 특집이라고 해서 아니 그래서 아니 작가 언니가 미팅 했는데 아니 원래는 커플 특집으로 하려고 아니, 했어요. 예. 스타일류 커플 그다음에 프리랜서 커플 하려고 그랬는데 김성경 씨가 그거는 난 못하겠다. 지금 김현욱 거 커플 아니 근데, 그건 저도 문제예요. 예.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결혼. 그래도 아. 좋겠다 그래. 야 틈만 나면 끼어들어. 그냥 웃음으로 넘겨. 이정현 씨가 사실 한류 1세대잖아요. 아우, 1세대죠. 근데 아... 김현중 씨도 1세대가 있대요. 유일한 1세대. 뭐가요? 있지 않아요? 9시 1세대. 신정플루. 아, 맞다. 그 1세대. 신정플루 걸린 연예인 2로? 타미플루가 들어오기 전에 걸려가지고. 고생 많이 백신이 했네요. 나오기 전에, 백신이 나오기 전에. 그럼 면역력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그때 일본에서 걸려서. 다행히 일본에는 이제 백신이 있었어요. 미리 준비를 사전 준비를 확실히 해놔서 네. 그것 때문에 뉴스에 나신 거예요? 네, 뭐 아홉 시 뉴스에 좀 불쌍하게 나왔지만 마스크 쓰고. 너무 많은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빨리 한국에서 완치시켜서 더 좋은 앨범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근데 그때 진짜 마스크 쓰고 인터뷰한 영상 나왔었어요. 네. 기억이 나. 아, 그만 좀 끼워. 그런 얘기 뭐야? 리액션 어때요? 아, 진짜. 리액션 괜찮아요? 뭐야, 그게. 정말. 이정현 씨가 사실 이사님께서, 소속사 이사님께서 화신만큼 꼭 나가야 된다. 아, 진짜예요, 그 말이? 저는 아까 제작진 얘기해서. 중국에 있는 제 팬클럽. 분들이 화신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화신만 나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 팬들이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 먹히지? 아, 약간 이선 씨 때문에. 아, 그래요? 이선 씨 때문에 많으신가요? 지금 표정 관리 안 되고 지금 고개를 못 들어. 저기서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표정을 줘야 될까? 애매하죠? 예. 아니, 너무 맞는 말씀을. 그렇구나. 이 팬들의 반응하고 달리 이정현 씨는 개인적으로 화신 나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김선 씨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왜요? 왜요? 아, 2000년도 초반이었어요. 네. 공연을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제 오프닝 쇼가 앙드레겐 선생님. 예. 네. 선생님이 이렇게 인사하다가 희선이 소개시켜줄게 정연아에서 무대 밑에서 이렇게 희선아 그러니까 희선 언니가 선생님 이러더라고요. 바로 그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개할게 정연이 언니 안녕하세요. 했는데 언니가 어머 이런 거에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안 그러면 김희선이 아니야. 제가요? 네 설마. 못 보셨나 봐요 저를. 그때 뭐가 오해가 있었겠지. 네네.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사이 안 좋은 사람 따로 있어요. 네. 안 보셨나 봐요. 뭐야 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냥 공감 못해. 너무 아담하시니까. 아니 뭐 키가 50cm도 안 돼요. 안 보이게. 아 선생님 뒤에서는 충분히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만해. 제가 뒤쳐서 갈게요.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이제는 둘이 의외로 친하네. 말도 이렇게 좀 편하게 하고. 친해요? 친구예요. 아 친구구나. 아, 사실은 저보다 친구할 생각 없었는데. 전 친구할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입사 더 빠르기 때문에. 근데 나이를 물어보더니 나이가 같더니 그 다음부터 친구하자 그러대요. 그러니까 없이. 김성균 씨는 제작진하고 인터뷰할 때 계속 동갑이라고 표현했고 김현욱 씨는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저는
나경원 씨라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도 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뭐 한류처럼 이렇게 잘 나.